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가 8월 13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정치국 회의에 참가하셨습니다. 정치국 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부장, 제1부부장, 부부장들과 내각 부총리, 상들, 도당위원장들, 성중앙지원 당위원장들, 무력지원 지휘성원들, 중앙비상방역지휘부 성원들이 방청으로 참가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셨습니다. 정치국 회의에서는 모든 힘을 집중하여 큰물 피해를 빨리 가시고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때에 대한 문제와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의 요구에 맞게 국가 비상방역 체계를 더욱 엄격하게 유지하고 정연한 방역사업 지휘체계를 완비할 때에 대한 문제, 개성시를 비롯한 전연지역 봉쇄를 해제할 때에 대한 문제, 당중앙위원회의 신설부서를 내올 때에 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했으며 당 창건 75돌술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국가 행사 준비 정령을 점검하고 해당한 대책을 연구 협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최근에 있은 재해성 폭우와 큰물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 상황에 대한 자료 통보가 있었습니다. 장마철 기간 강원도, 황북도, 황남도, 개성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농작물 피해 면적은 39,296정보이며 산림집 16,680여 세대와 공공건물 630여동이 파괴 침수되고 많은 도로와 다리 철길이 끊어지고 발전소 언제가 붕괴되는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강원도 김화군, 철원군, 회양군, 창도군과 황해북도 은파군, 장풍군을 비롯하여 피해 상황이 혹심한 지역의 주민들이 소계지에서 생활하면서 커다란 생활상 고통을 겪고 있는 데 대하여 지적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피해 상황을 종합한 자료를 통보하시면서 집과 가산을 잃고 림시 거처지에 의탁하여 생활하고 있는 수재민들의 형편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시며 지금과 같은 때에 다른 그 누가 아닌 우리 당이 그들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인민들이 겪는 고생을 함께하고 그것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들 곁으로 더 다가가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지금 우리 국가는 세계 보건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방역전을 힘있게 벌이는 것과 함께 예상치 않게 들이닥친 자연재해라는 두 개의 도전과 싸워야 할 난관의 측면에 있다고 하시면서 당과 정부는 이 두 개의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입체적이고 공세적인 투쟁에서 세련된 용도 예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국가적인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되어 여러모로 애로와 난관이 많다 해도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신속하게 조직 전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각급 당 조직들과 정권기관이 자기의 역할을 바로 할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수재민들이 한지에 나앉아 당 창건 75돌술을 맞이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큰물 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고
인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한 부문별 과업과 방도적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 노자동지께서는 큰 물피해 복구 사업을 단순히 자연의 피해를 가시는 건설 공사나 생활 복원에만 귀착시키지 말고 당창건 75도를 쓸 진정한 인민의 명절, 일심 단결을 다지는 혁명적 명절로 빛내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사업으로 되도록 지향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 노자동지께서는 이번 기회에 피해 지역을 인민들의 요구와 지향, 발전한 시대적 수준에 맞게 새롭게 일신시키며 앞으로 자연재해나 큰물이 다시 발생한다고 해도 피해를 받지 않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적절한 위치에 질적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 노자동지께서는 세계적인 악성비루스 전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은 큰물 피해와 관련한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며 국경을 더욱 철통같이 닫아매고 방역사업을 엄격히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시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과 피해 복구에 동원되는 사람들 속에서 방역 규정을 어기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교양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 노자동지께서는 피해 복구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인민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언제나 함께하고 그것을 가셔주고 지켜주는 우리 당의 혁명적 본태와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현실로 다시금 실증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 당이 자기의 성스러운 의무를 다해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고 거듭 호소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 노자동지께서는 당의 영도에 충실한 군민의 대단결과 협동작전으로 10월 10일까지 큰물 피해 복구를 기본적으로 끝내고 주민들을 안착시키기 위한 당면 투쟁 과업을 반영하여 당중앙위원회의 정치국 결정서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무위원회의 공동명령서를 시달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당중앙위원회의 정치국은 경의하는 최고령 노자동지의 열렬한 호소에 일치한 찬동을 표시했습니다. 정치국 회의에서는 다음으로 비상방역전이 장기화되는 데 맞게 국가적인 정연한 방역사업 체계를 세우기 위한 기구적 문제를 합의했으며 새로 창설된 기구가 자기 앞에 부여된 권능을 올바로 행사하고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 때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정치국 회의에서는 또한 최전연 지역에서 발생한 비상사건으로 하여 지난 7월 24일부터 실시하였던 개성시를 비롯한 전연 지역 봉쇄를 전문 방역기관의 과학적인 검증과 담보에 따라 해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 노자동지께서는 지난 20여 일간 전연 지역을 봉쇄한 이후 여전히 방역 형세가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되었다는 것이 확증되었다고 하시면서 격리 상태에서 생활상 불편을 이겨내며 우리 당과 정부의 조치를 한마음으로 따라준 봉쇄 지역 인민들과 폭우와 무더위 속에서 지역 봉쇄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한 군인들과 안전원 보위원들, 노농적위군 대원들에게 당중앙의 이름으로 감사를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정치국 회의에서는 다음으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창건 75도를 쓸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국가 행사 준비 사업 진척 정령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행사별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점검하였으며 모든 경축 행사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특색 있게 준비하여 당창건 75도를 쐬 훌륭한 선물로 내놓을 수 있는 대정치 축전으로 되도록 하기 위한 해당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정치국 회의에서는 계속하여 당중앙위원회의
신술부술을 내올 때 대한 문제를 심히 결정하고 그 직능과 역할을 제시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새로 내오는 부서가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이익을 수호하고 사회의 정치적 안정과 질서를 믿음직하게 유지 담보하며 우리의 계급진지 사회주의 건설을 철통같이 보유해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정치국 회의에서는 또한 조직 문제가 취급됐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선거했습니다. 김덕훈 동지, 리병철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선거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 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했습니다. 박태덕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했습니다. 박명순 동지, 전광호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주의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를 해임 및 임명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김덕훈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을 선거했습니다. 김재룡 동지, 박태덕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거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일부 부소 부장들을 해임 및 임명했습니다. 김재룡 동지, 박태덕 동지, 박명순 동지, 전광호 동지, 김용수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도당위원장들을 임명했습니다. 김철삼 동지를 한북도당위원장으로, 리재남 동지를 남포시당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